쿠요에이티비의 명과 현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번 주제는 또 어떤 거를 준비했어? 오늘은 등갈비 양념구이. 진짜 끝판왕 아니야, 사실? 끝판왕이지. 자, 먼저 재료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. 일단은 마트에서 산 등갈비. 등갈비 이런 거.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운 양념 소스. 그리고 위에 올려줄 토핑에 모짜렐라 치즈. 그리고 매콤한 맛을 위해 청양고추. 야, 근데 이거 등갈비를 어차피 고기잖아. 응. 근데 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거든. 뭔데? 고기는 밥 반찬이다. 이번에는 준비했어. 뭐? 미순이한테 쌀 좀 챙겨달라 그랬어. 아, 쌀 챙겨달라 했어? 그래서 캠핑에서 어려운 냄비밥을 한번. 아, 냄비밥? 냄비밥은 응. 잘못하면 진짜 밑에 어렵지. 밑에뿐만 아니라 다 타먹는데. 자, 냄비밥을 할 거야. 냄비밥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물 맞추는 게 어렵잖아. 그렇지, 물 조절이 제일 어려워. 1:1.5. 1:1.5 비율로. 그리고 자, 센 불로 해주는 거야. 센 불로 얘가 바글바글 끓잖아. 연기가 막 나. 그럼 그때 중간 불로 해서 10분. 그러고 나서 10분 지난 다음에 약불로 또 10분. 그러고 나서 끄고 나서 뜸 10분 하시면 될 것 같아. 아, 맛있겠다.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가 잠깐 놔둘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, 제발. 구독과 좋아요 제일 큰 감사합니다. 등갈비 구이를 이제 할 거잖아. 저는 원래는 정말로 잡냄새도 안 나고 맛이 짜려면은 원래는 이거를 물에 정도 1시간 정도 핏물 빼는 거. 핏물을 빼는 게 좋아. 등갈비를 이렇게 있으면은 다 자르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칼로 잘라주세요. 아, 그러니까 완전히 자르는 게 완전히 아니라 완전히 자르지 말고 3분의 1 정도만. 3분의 1 정도만. 왜냐? 왜? 왜일까? 이게 이렇게 안 자르고 다 하면은 간이 고루도 안 배일 뿐더러 잘 안 익을 수도 있어. 아하. 소금과 등 쪽에도 해주고 다시 빼서 이 세 상콕이 제일 많은 앞부분에 후추. 후추 뒤에도 이렇게. 이렇게 다 됐지? 그다음에 거기서 된 거야 이제. 일단은 초벌을 해서 구워줄게. 자, 저희 이 숯을 아까부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놨잖아. 거기다 이제 고기를 구워줄게. 구울 때는 자, 등 쪽부터 여기부터 구워줄게. 소리 봐. 오. 어때? 기다리면서 한 잔? 한 잔 할까? 받으시오. 끓어오르고 있나요 지금? 네. 화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. 이게 끓어오르고 있잖아. 기뻐하십시오. 그럼 불을 좀 줄일게. 줄이고. 와. 여기서 10분. 하고 있어. 오늘은 숯이 되게 좋아. 자, 국물 먹을 맛있다. 자, 이제 한 번씩 옆에 다 쪼개서 놔줄게. 어느 정도 익었거든. 소개가 겉에까지 익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잎을 잘라줄게.
어느 정도 좀 있으면 다 익었어. 다 익은 것 같은데? 아니야. 불 좀 줄여줄래? 냄비 봐. 주면 돼. 맛있게 발라줍시다. 정성을 다해서 내가 먹을 거니까 정성을 다해서. 정성을 다해서 구워줍시다. 정성을 다해서 구워줍시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. 구독과 좋아요 제발. 아, 언제 돼? 다 됐어?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어. 자, 일단은 우리가 이 치즈를 뿌려야 돼. 마지막에 마지막에 거의 다 됐을 때 이 치즈를 뿌려주세요 위에다가. 아 그냥 그 숯불에다가 뿌리는 거야? 어 숯불에다 뿌려. 비주얼이지 비주얼. 아 미쳤다 비주얼. 치즈를 녹여주기 위해 한번 덮어줄게. 밥은 언제 이제 다 된 거 아니야? 이제 밥은 이제 뜨고 끄고 10분간 10분 또 아줌마리 뜸을 드릴게요. 너무 쳤습니다. 자 됐어 어느 정도 이제. 오 피자 늘어나는 거 봐. 자 완성. 자, 자 그럼 보여드릴까요? 오, 아 저거는 무조건 맛있어. 자, 빨리 갖고 와. 나 먹어볼게요. 나 오래 기다렸으니까 빨리 갖고 와. 먹어볼게요. 아, 어, 맛있다. 야,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여기다가 빨간 양념 갈비를 하고 거기다가 치즈, 그다음에 청양고추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매콤매콤하면서 그 매운 거를 요 치즈가? 치즈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야. 보세요. 이거 마냥 매운 게 아니에요. 맛있으면서 맛있게 맵고 이거는 술안주뿐만 아니라 밥으로 밥 반찬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이제 밥. 나 밥 먹고 싶어. 밥을 한번 먹어볼까? 응. 너무 잘 됐어. 뭐? 너무 잘 됐어요. 모락모락 나는 것 봐. 와. 야 이거 뭐 그냥 압력밥솥으로 한 거 아니냐? 되게 윤기가 짜르르한데? 나 밥만 먹어도 맛있어. 맛있냐? 여기다가 등갈비 밥 한 숟가락 먹고 등갈비를 뜯어서 저도 이렇게 따서 한입 하고 밥? 아 밥 반찬
밥 먹다가 목이 막히시면 막걸리로 바꿔서 술 한잔. 여러분, 등갈비 하는 거 어렵잖아요. 여기서 양념을 안 넣으면은 소금구이 등갈비가 되는 거고, 양념을 뿌리시면은 양념 등갈비가 되는 거예요. 가셔서 어차피 멍 이제 불멍 때릴 거면은 이렇게 등갈비, 그냥 삼겹살 말고 등갈비를 구워서 드셔보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.